내년에 열릴 이 브라질 월드컵에 거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원정을 나간 월드컵에서 사상 최초로 8강에 오르는 건데요. 네, 어제 확정된 우리나라의 대진표가 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행운의 티켓이 될까요? 축구 해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분, 신문선 명지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벨기에, 러시아, 알제리, 우리가 네. 받아든 이참 조합들인데요. 가장 만만한 상대다. 이런 축구인들의 평가가 많은데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죠. 네. 오늘 이장수 감독 딸이 결혼을 했거든요. 아, 예. 네. 결혼식장에 갔더니 그 사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전부 조우 편성에 대한 얘기를 아, 역시 축구인들이 네, 축구인들이 모이셨습니까? 모였으니까 다 좋아하시던가요? 네, 한 80%가 전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네.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자, 남미 대륙에서 월드컵이 열리는데 남미 팀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죠?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탑시드에 오른 그 벨기에가 지금 메이저 대회에서 이렇다 할또 성적을 내준 거죠. 2002년 이후에는 뭐 메이저 12년 대회에 만에 처음 나왔고. 없고. 그다음에 또 러시아도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유럽 국가 중에 FIFA 랭킹은 또 제일 낮고. 제일 유럽 팀중 꼴찌다. 꼴찌다. 네. 그리고 알제리 팀은 또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최약체니까 네. 잘 됐다 그런 거예요. 이대로만 되면 예. 근데 오늘 뭐 일본 쪽의 언론들 그리고 이제 해외 쪽의 언론들도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몇 개가 있었는데 네. 아주 그 반응이 재밌더라고요. 다 해피해. 우리만 해피한 게 아니고. 일본도 좋아하고. 일본도 좋아하고. 일본도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뭐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또 벨기에가 상당히 강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내가 거꾸로 야 벨기에 니들 이기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지금 뭐 첼시에서 뛰고 있는 애, 뭐 에버튼에서 뛰고 있는 선수 뭐쭉 이름을 나열하면서 네네. 세다. 한때 6위까지 갔었고 자기네 꺾어서 11위까지 떨어졌죠. 뭐이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네 나라가 모두 찬스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잘 표현해야 돼. 네. 숲을 멀리서 보니까 너무 좋아. 근데 그 숲속에 들어가 봤더니 아름드리 나무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네.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만은 조금 위험한 요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벨기에 팀은 사실은 유럽의 그 최고의 선수들이 있거든요. 맨시티의 주장을 맡고 있는 꼼파니 선수를 그 포함을 해서 예. 유럽 최고의 팀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은 상대 팀에 대한 전력 분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런가 하면 알제리, 러시아, 벨기에 이런 팀들의 반응을 따봤는데 그들도 우리가 포함된 거를 최적의 조합이라 하면서 네. 우리를 또 만만하게 본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우선 러시아 감독이 네. 먼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유럽 팀 중에 꼴찌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네. 네. 러시아의 카펠로 감독이 한 얘기입니다. Sono i peggio, sono i meglio. Poi siamo contenti. Contenti per il sorteggio e contenti per che non andiamo a giocare al nord. Questa è la cosa più importante. 조추첨 결과에 아주 만족한다. 메리 그 만족한다 이 말은 한국과 알제리를 적어도 우습게 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동거리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네. 근데 이것은 뭐 한국도 거기에 같은 이제 상황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같은 뭐 짧은 거리니까. 입장이니까. 예.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지난번에 사실은 2대1로 역전승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과의 평가전에서. 그렇죠. 그때 주전 선수들이 5명이 빠졌어요. 네. 자, 러시아 팀이 강팀인 건 틀림없어요. 약팀을 좀 얘기해서 시청자들 즐겁게 해드릴까 하는데, 네네. 러시아 팀은 앞서 그 벨기에와 다르게, 벨기에는 빅리그에 지금 뛰고 있는 선수,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죠. 러시아는 국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중심이 돼 있고, 유럽 지역 예선에서 최소 실점을 하면서 티켓을 땄는데, 센터백, 중앙 수비를 보는 선수들이 발이 느려요. 네. 그러니까 상대 팀의 약점이 중앙 수비가 발이 느리다는 것은 이제 한국 대표팀으로서는 빠른 선수들을 좀잘 활용해야 되는데, 손흥민, 이청용도 발 빠르죠. 네.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한국 축구계는 박주영 선수에 대한 얘기가 또 아마 거론이 될 겁니다. 예. 박주영 선수가 그만큼 이제 빠르고 이청용, 손흥민 선수와 조합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한국 대표팀의 고민. 근데 이제 박주영 선수가 현재 소속팀이 뛰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강제로 뛰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네. 그 부분에서 어떠한 어떻게 보면 지혜를 찾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한국 축구에 어떻게 보면 월드컵 그 결과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돌직구 단도직입적으로 한 말씀 그냥 물어볼게요. 사상 최초의 원정 월드컵 8강 감이 오십니까? 제가 볼때뭐 저는 사실은 점쟁이가 아니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죠. 스포츠는 정직합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앞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이 경기 분석이에요. 그리고 뭐 예. 그렇죠. 데이터와 영상을 갖고 분석을 하는데 철저히 과학적으로. 그렇죠. 분명한 것은 우리 생각, 우리 시각에서 보면 분명히 해볼 만합니다만 네. 각종 데이터와 영상 분석을 통해서 보면 최소한 벨기에 그리고 러시아는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이죠. 그건 인정하고.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스포츠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재미. 의외성. 의외성. 승부의 불확실성. 공은 둥그니까. 공은 둥그르죠. 예. 사실은 벨기에가 일본한테 최근에 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잡혔죠. 그것도 우리가 기분 좋은 어떤 그런 네. 징조거든요. 벨기에 감독이 빌모츠 감독이 샬케 공사에서 2003년에 은퇴하고 감독을 했는데 8경기밖에 소화하지 않은 초보 감독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벨기에 팀의 스왓 분석을 하면 약점, 단점을 분석하면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 그런 약점이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너무 뭐 좋아할 일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숲은 멀리서 보기 좋았더라. 그런데 그렇죠. 가보니까 생각보다 이 숲, 나무가 만만치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데, 일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저 추첨 네. 끝나고 뭐 그쪽도 네. 우리 걱정했다고 그러는데, 네. 도박사들이 매긴 확률이, 우승 확률이 일본은 100대 1, 우리는 250대 1. 일본이 우리보다 25배쯤 이 잘,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라는 평가를 받은 건데 네. 일본이 속한 C조는 어떻습니까? 일본은 어떻게 보면 조추첨이 우리보다 저는 잘 됐다, 저는 그게 보거든요. 더 잘 된 겁니까? 콜롬비아가 볼까요? 그렇죠. 네, 일단 남미에 콜롬비아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는 지난 월드컵 때 우리가 이겼죠. 그리스가 좀 약해 보이네요. 코트디부아르가 있는데 일본 팀의 팀 컬러는 우리하고 전혀 다르죠. 네. 세밀한 패스웍 그리고 또 개인 기술 그리고 유럽에서 뛰고 있는 주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리스는 최소한 이길 것을 저는 분석을 하고요. 콜롬비아가 지금 시드국으로 와 있지만 일본의 그 기술 축구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그 시각으로 저는 보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일본 대표팀은 브라질 그리고 우리와 같은 그 조에 있는 벨기에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축구가 갖고 있는 현재 실력 자체를 놓고 보면 우리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 시각, 제3자의 시각으로 본다면 한국보다는 일본에 대해서는 좀 후한 점수를 주는 것에 대해서 네. 이제는 뭐 배합하거나 뭐 그럴 그렇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저도 다르니까 그렇죠. 남 잘 되는 거 배합하지 말고 너네도 잘 되라. 그러나 우리도 16강, 8강 가겠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의 이제 미디어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취재했던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한국 축구에서 저는 뭐 가장 이제 뭐 완전 야당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인사고 예.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전문가의 시각에서 일본 축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시각이었을 텐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일본 축구가 분명 지금 기술이 향상하고 세계적 수준에 접근하긴 했지만 네. 아시아 축구를 대표하는 한국과 더불어서 이번 월드컵에서 선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의의 경쟁 참 좋은 말이군요. 네. 어쨌든 행운이니까 네. 행운을 현실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그렇죠. 네. 신문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